많은 분들이 즐기는 게임은 지난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예술로도 인정받게 됐는데요. 산업의 영역을 넘어 종합예술로 다시 태어난 게임아트에 대한 전시가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. 송원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모니터 화면을 벗어난 게임 속 캐릭터들이 전시 공간에 등장했습니다. 예술의 전당이 국내 게임회사와 공동 기획한 게임아트 전시입니다. 그동안 이제 모바일이나 뭐 PC 화면으로만 조그맣게만 봤던 작품들을 실제 화면 뭐 거의 제 키 등신대만한 사이즈로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청각적인 효과나 또 시각적인 효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전시에는 유명 온라인 게임 15종의 게임아트 작품 100여 점이 준비됐습니다. 게임아트는 게임 속 캐릭터부터 맵 디자인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포함합니다. 그동안 게임의 가치가 경제산업적으로는 아주 많은 화두로 삼았지만 문화적이거나 예술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논한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게임이 정말로 문화예술적 가치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자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온라인 게임을 즐겨왔던 게임 팬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선사하고 일반 관객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전합니다. 시대가 변해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그냥 뭐 전시 그냥 요소로 삼을 수 있구나 그냥 그런 거고 게임도 그냥 뭐 종합 예술 같은 거니까 그냥 뭐. 평소에 게임 음악 같은 걸 즐겨 듣는 편인데 이렇게 전시회장에서 게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돼서 또 색다른 기분이네요. 어릴 때 해봤던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 전시에서 들으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하나의 예술 분야로 인정받은 게임아트 전시 넥스테이지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오는 29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.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.